또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이죠. 온척객은 제 이제 그 사성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진리에 대한 상세한 주석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로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또 떡음의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런데 여기도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저 그죠 한자에 있잖아요. 고자가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고자를 넣어야 정확한 그 한자 그 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사성제가 맞고요. 그럼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죠. 그죠? 그럼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니까 고집성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정확한 그 그죠 한자 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암경 있잖아요. 북방 자료들을 보면 그죠 초기 번역들 특히 암경 번역은 전부 고집성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 직역이고죠. 전에 초기 불교 이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니까야는 보면은 반드시 뭡니까? 그냥 집성제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가 아니고 반드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했어요. 괴로움을 앞에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도 고집성제로 옮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이제 주석서 문헌에 오면은 그냥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이렇게 돼버리고 그죠? 성제까지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해도 옮기고 이제 우리 니까야 우리 뭡니까? 니까야가 아니고 상자부 불교 주석서 문헌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 두카 사자, 두카 아리아 사자 이래 안 하고 그죠? 두카 사자 해 버립니다. 고제. 그죠? 그다음 뭡니까? 사무다의 사자 이렇게 해 버립니다. 그죠? 그 집제. 그 앞에 두카도 빼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만은 적어도 니까야에서는 반드시 고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청정도론도 니까야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부다고사 선생님도 전부 뭡니까?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한자로도 고 집성제라고 해서 예, 괴로울 고자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해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니까 고 멸성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앞에 한자로 예, 고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고멸 도성제. 그냥 도성제를 해놨는데, 그죠? 예. 정확하게 하면은 고멸 도성제입니다. 실제로 제가 암경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시베타로 확인해 보면, 그죠? 예. 암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고멸 도성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 직역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죠? 예. 우리 개정판 낼 때는, 예, 다 그렇게 고쳐서 예, 낼 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예, 이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거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서 부따고사 스님은 그죠? 여기서 지자는 다음과 같이 교법의 순서에 대해 판별을 알아야 된다. 부따고사 스님은 무려 뭡니까? 사성제를 관찰하는 15가지 그죠? 방법을 정해서 그죠? 15가지 관점에서 사성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배분에 따라, 어원에 따라, 특징에 따라, 특징 등에 따라, 뜻에 따라, 뜻을 추적함에 따라, 모자라지도 넘치 않은 것으로 순서에 따라, 그 다음 뭡니까? 태어남 등의 해설에 따라, 지혜의 역할에 따라, 내용의 구별에 따라, 비유로 네 가지로 공함을 통해 한 가지 등으로 공통되는 것과 공통되지 않은 것에 따라서 그죠? 15가지 방법을 세워서 사성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죠? 우리 청정도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특히 우리 그죠? 통찰지의 토대가 되는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를 전부 부따고사 선생님 몇 가지 관점을 세워서 있잖아요. 관점을 세워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죠 이 법은 유의법은 전부 온으로 기결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을 할 때는 아비담마의 방법론으로 그죠? 82법을 쫙 해서 그죠? 그러면 마음은 또 뭡니까? 89가지 마음으로 분류를 해갖고 그죠? 예, 쫙 해서 그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의 분류법에 의해 갖고 있잖아요. 오늘 11가지 방법으로 있잖아요. 예, 과거의 것, 현재의 미래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해서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원도 6가지 방법을 세워서 오원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그죠? 그러고 나서 12처 18개는 뭡니까? 이런 방법은 적용을 안 시키고 관점만 5개 내지 6개 내지 7개를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12처 18개, 그 다음에 22근까지, 그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왔으면 뭡니까? 사성제에 대해서도 부따고사 선생님은 15가지 방법 보시다시피, 그죠? 15가지 관점을 세워서
사승절을 이 관점에 의해서 분석해 보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게 우리 그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그죠? 원체계근 재현에 관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5번 이하에서는 그죠? 14번에서 제시한 이 15가지 방법론 중에 그 첫 번째 배분에 따라서를 그죠? 15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고통 등은 각각 네 가지의 뜻이 배분되는데 이것은 진실이고 거짓이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죠? 괴로움 등을 관찰하는 자는 이것을 관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경을 인용 우리 저 빠티삼비다 막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요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네 가지 뜻을 배분하니까 전체는 뭡니까? 16가지 뜻이 되겠죠. 그죠? 예, 그 사승제에 대해서 각각 그죠? 네 가지 뜻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처음에 이제 괴로움은 뭡니까? 뭐로 네 가지로 봅니까? 자, 압박한다는 뜻, 형성된 것이라는 뜻, 불탄다는 뜻, 변한다는 뜻, 이러면 네 가지죠, 그죠? 예, 괴로움도 네 가지 뜻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보면은, 그죠? 세 줄 밑에 보면, 일어남의, 삼는다는 뜻 됐죠, 그죠? 그 일어남도 다시 네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는다는 뜻, 근원이라는 뜻, 속박의 뜻, 장애의 뜻. 똑같이 해서 소멸은 또 뭡니까? 벗어남의 뜻, 멀리 여임의 뜻, 형성되지 않음의 뜻, 불사의 뜻. 그럼 돈은 뭡니까? 출구의 뜻, 원인의 뜻, 바르게 본다는 뜻, 탁월하다는 뜻.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전체를 뭡니까? 16가지로 고진멸도 사승제를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제어만 봐도 그죠? 거기 끄덕끄덕 되죠, 그죠? 자, 괴로움이라는 것은 왜 괴로움이냐? 당연히 압박한다는 뜻이 있겠죠, 그죠? 압박하기 때문에 괴로움이겠죠?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 괴로움일 거고, 그죠? 예, 불탄다는 뜻에서도 괴로움이고, 변한다는 뜻에서도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은 뭡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사무다이라는 것은, 삼는다는 뜻, 거는이라는 뜻, 속박이라는 뜻, 장애 뜻 등등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서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그죠? 제시한 방법론이 어원에 따랐습니다. 이거는 요새 말하면 문자적인 뜻이겠죠, 그죠? 뭐 리터럴 미닝 이래 되겠죠, 그죠? 예, 엉터리 영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그냥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고진멸도, 그죠? 고승제, 집승제, 멸승제, 도승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원에 따라서 우리 고는 두카입니다, 그죠? 원으로 두카거든요. 부타고 선생님은 이걸 두와 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라는 단어는 비열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실제로도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비열한 아이를 두뿌따라고 말하기 때문에 보기를 들었습니다. 자, 카라는 단어는 비었다는 뜻으로 상대에 때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텅 빈 허공을 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러면 아마 산스크리트는 인도에서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리, 즉 고승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는 소굴이기 때문에 비열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죠? 그 항상함, 아름다움, 행복, 자아가 없기 때문에 비었다. 이건 뭡니까? 상락아정이죠. 그죠? 상정 뭡니까? 낙, 아로 돼가 있죠. 그죠? 우리 북방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상락아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 괴로움, 우리, 그죠? 현실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은 상락아정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는 비열하다는 뜻, 칸은, 예, 비었다는 상락아정이 공하다는 뜻으로 이제 두 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사무다야입니다. 사무다야는 말 그대로 괴로움, 일어남의 성수를 일어남이라고 옮기는 것은 여기 사무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다야는 삼웃이로 그죠?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원적인 설명입니다. 그죠? 삼 플러스 웃 플러스 루트가 입니다. 이는 투 고의 뜻입니다. 그죠? 그 삼은 투게더의 뜻이고요. 웃드는 말 그대로 위로. 그죠? 뭐 아의 뜻입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뭉쳐서 위로 일어나는 것이 위로 가는 것이니까 일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삼이라는 단어는 함께 오다, 함께 모이다는 뜻에서 결합의 뜻을 나타내고 우 혹은 웃드는 일어나다, 위로 오르다는 등에서 오르다의 뜻을 나타내고 그죠? 아야라는 것은 원인을 나타낸 데였습니다죠. 그 아야는 원인이라 했는데 이거는 원으로 보면죠. 이건 이에서 파생된 겁니다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진리가 다른 조건들과 결합되면 두카가, 즉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사무다이라는 말은 예,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괴로움의 원인.
이와 같이 다른 조건이 결합되면 두카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카 사무다이라고 부른다.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부른다. 자, 세 번째 질은 니로다죠. 그죠? 니하고 루드입니다. 니는 뭡니까? 소멸의 뜻이고, 그죠? 없음. 영어로만 니힐리즘 하잖아. 그죠? 그 뜻입니다. 니라는 것은. 물론 아래로의 뜻인데, 그죠? 그 니스로, 니히로 보면은 이거는 저, 그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로다는, 예, 감옥을 나타내는 데였습니다. 원으로 보면 루드는 프리벤트의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태어날 곳이 없기 때문에 윤회의 감옥이라 불리는 괴로움의 압박이 없다. 되죠. 그죠? 그래서 니로다. 니로다는 말 그대로 하면 소멸입니다. 그죠? 그 혹은 이것을 정득하면 윤회의 감옥이라 불리는 괴로움의 압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카 니로다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부른다. 혹은 생겨남이 없는 소멸의 조건이기 때문에 두카 니로다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진리는 소멸을 대상으로 직면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 두카 니로다로도 해석한다 했으면 되죠. 괴로움의 소멸을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도따끔이라는 데 했으면 되죠. 그래서 원으로 보면 그 밑에 깁니다. 그죠? 네 번째 진리를 두카 니로다 가민이 빠띠빠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역을 해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끔을 했습니다. 두카는 괴로움이고요. 니로다는 소멸이고 가민이는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으로 옮겼고요. 빠띠빠다는 도따끔입니다. 그죠? 길을 닦는 겁니다. 그 도따끔과 그 우리는 그죠? 그 막가는 도를 옮긴 거고 우리는 도따끔을 전부 빠띠빠다를 도따끔으로 옮깁니다. 실제로 원 의미로 보면 빠띠빠다는 뭡니까?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은 어떻게 닦습니까? 요새는 불도저가 닦죠. 그렇죠? 불도저가 확 밀어뿌면 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길을 어떻게 닦 기본 길은 어떻게 하면 닦입니까? 한 사람이 가고 예,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고 하면 길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있잖아요. 직접 실천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도는 그냥 길을 뜻하고, 그죠? 도따끔은 실천하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따끔이라고 옮겼습니다. 뭐, 길을 닦나, 뭐, 불도저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닦나면 실참수행 의미가 있죠. 그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절에는 뭐, 절에는 왜 갑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안 대돌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절에는 왜 간다고 배웠습니까? 도따끔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기문둥갑인가 뭐 하늘 나는 그걸 모르겠는데 어릴 때 다 그랬어요. 시골에서 있잖아요. 절에는 왜 갑니까? 도닦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도닦는 말 좋잖아. 그죠? 그래서 빠띠빠다를 도닦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오야 마음에. 근데 뭐 그럴듯하죠. 그죠? 실제로 빠띠빠다는 말 그대로 빠라띠는 향해서 그죠? 빠다는 빠다가 길입니다. 그죠? 길도 되고 그 발도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발로 길 위를 뭡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직접. 그럼 이거는 실참 수행이죠. 그죠? 예, 그래서 도따끔이라 했습니다. 도는 말 그대로 길이고, 도따끔은 뭡니까? 길 위를 실제로 걸어가는 것. 그죠? 예, 그런 의미로 도따끔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끔의 성스러운 진리. 요렇게 예, 옮겼습니다.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디빠다. 그죠? 전부 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이렇게 했어요. 고, 집, 멸,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죠? 그 밑에는, 이제, 성스러운 진리가 빠졌죠, 그죠? 그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0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20번, 21번, 22번에서, 그죠? 부타고사 선생님은 네 가지로 성스러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님 등 성스러운 분들이 이들을 통찰하시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를 한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성스러운 분들, 그러니까 성자들의 진리,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좀, 아리아라는 말은, 우리, 그죠? 아리아 사자잖아, 그죠? 아리아 사자인데, 그죠? 아리아는, 우리 부타고사 선생님은 여기서 요 네 가지로 아리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리아 사자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아리아는, 실제로 있잖아요. 이거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뭡니까? 말 그대로 성스러운 영어로 노블입니다. 그죠? 명사로 쓰이면 성자 있잖아요. 그죠? 성자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뭐 한글로 뭐 성스러운이 될 거고, 그죠?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쓰입니다. 그런데 부타고사 선생님은 이죠 성자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관점을 갖고 구사론 북방 우리 아비달마의 기본 그죠 거기 구사론도 보니까 예 구사론도 예 아리아 사자를
성자들의 진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 그 이해할 때도 했습니다. 성자들의 진리 바꿔버릴까 이런 거죠. 좀 이상하죠? 성자들의 진리, 성스러운 진리, 뭐가 났습니까? 성자들의 진리 하면 뭐 범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또 그런 좀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죠? 그죠? 성스러운, 그 영어로도 뭡니까? For noble truth입니다. 그죠? 영어로도 그 형용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탁구 선생님도 맨 마지막에서는 형용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보면, 20번은 보면은 성스러운 분들이 이들을 통찰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스러운 분들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죠? 성자들의 진리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예,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은 뭡니까? 더욱이 성스러운 분의 진리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다. 이거는, 여기도 성스러운 분으로 했죠? 명사로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 됐죠? 그죠? 앞에는 뭡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은 다 성자들이라 해서 그죠? 복수로 해석을 했고, 그죠? 이번은 뭡니까? 성스러운 분, 단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여기서는 부처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고 부른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혹은 이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스러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그럼 이거는 여기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이 3번, 세 번째는 형용사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그죠? 왜냐면 그죠? 성스러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한글로 오니까 명사가 됐는데 그죠? 성스러운 자는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3번도 그죠? 그 형용사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걸 보여집니다. 자, 비구들의 이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열에 아란적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또 성스러운 진리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다 됐죠? 아리안이 사짠이니까 그죠? 이거는 형용사로 옮긴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성스럽다는 것은 진실, 거짓이 아님, 속이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죠? 우리 아리아 사짠을 그죠? 아리아는 형용사로도 해석할 수 있고 명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부타고 사스님은 네 가지로 해석한 것 중에 그죠? 1번, 2번은 그죠? 명사로 해석했고 1번은 또 복수로 해석했고 2번은 단수로 해석했고 그죠? 그렇죠. 3번, 4번은 노블이라는 그죠 형용사로 해석했다. 뭐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혹은 이래서 3번은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선 그죠 전체를 다 뭐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예,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이제 특징에 따라서 괴로움의 진리는 괴롭히는 특징. 뭐 이거는 뭐 우리 아니까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뜻에 따라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죠 그 진리, 무엇이 진리라는 뜻인가 한다면, 통찰지의 눈으로 면밀히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환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며, 신기루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며, 외도들이 주장하는 자아처럼 고유성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진리라 한다. 왜 진리라 하는가? 그죠? 진리, 왜 해필이면 이걸 진리라 하는가? 부다고사 선생님은 세 가지 의미에서 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됐죠? 자, 진리라는 것은 우리 환영처럼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환상처럼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신기루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면 그렇죠? 신기루는 뭡니까? 예, 그 사막 가득이 만나면 그대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좀 신기루 찾아 뭐 멋진 거 뭐 있는 것 같아서 가면 없었고 가면 없고 이런 길이 잡으면 깨끗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기루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사람을 안 속이겠죠. 그죠? 이제 두 번째 뜻이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고유 성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뜻에서 진리를 한다 했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고집 멸도는 괴롭힘의 뜻, 기원의 뜻, 고요함의 뜻, 출구의 형태며, 그럼 진실이고 변하지 않으며 사실인 것으로서 성스러운 지혜의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송으로 쓰있잖아요. 이 고집 멸도 그 사성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압박 없는 괴로움 없고 괴로움을 떠난 압박 없으니 압박하는 것이 확실함으로 진리라 한다. 그죠? 그것을 떠나 따로 괴로움 없고 그것으로부터 생기지 않는 괴로움이 없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제 처음에 왜 고라 하느냐? 왜 고성제라 하느냐? 괴로움은 압박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우리 그 집성제는 애착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애착이 고통의 원인이 됨이 확실함으로 진리라 한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멸성전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떠나 따로 고요 없고 그것으로부터 생기지 않은 고요 없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가 확실함으로 진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길을 떠나 따로 출구 없고 출구가 없는 길은 없는 것은 길이 아니다. 자, 진실한 출구이기 때문에 진리를 한다. 그죠? 그래서 돈은 출구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도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구이기 때문에 진리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집멸도 각각을 뭡니까? 압박, 애착, 열반 혹은 고요한 상태 그리고 출구 이 네 가지로 지금 개송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뜻을 추적함에 따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에 의하면은 부다우스 선생님이 그죠? 그, 이 진리의 뜻을 다섯 가지로, 그죠? 경에서는 이 진리라는 뜻을 사자라는 말은 이 다섯 가지로 쭉 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번은 말의 진리, 2번은 절제의 진리, 3번은 견해의 진리, 4번은 열방과 도의 뜻,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뭡니까? 성스러운 진리.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스러운 진리로 세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은 것으로 27번입니다. 왜 그죠? 네 가지로만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느냐, 설하셨느냐. 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어느 것도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로 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죠? 다른 거는 없으니까 네 가지고. 그건 뭡니까? 삭제할 수 없으니까 네 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죠?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면 다섯 가지 진리, 여섯 가지 진리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삭제할 수 있다면 세 가지 진리, 두 가지 진리 이렇게 될 건데, 그죠? 예, 요 두 가지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로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확정돼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28번입니다. 그죠? 28번에 보면은 또 여기서도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죠?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윤회의 일어남을 설하시면서 세종께서는 그것을 원인과 함께 설하셨고, 그래서 그죠? 그 원문을 봐도 그리고 여기서는 일어남이라 보다는 전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남이라면 두 번째 진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죠? 두 번째가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죠. 그런데 이건 첫 번째 진리를 지금 설명하면서, 그죠? 그 윤회의 그 전개로, 이건 뭐, 대림스님하고 상의했을 때 개정판 낼 때는 전개라고 바꾸고 싶어요. 자, 윤회의 전개를 설하시면서 세종께서는 그것을 원인과 함께 설하셨고, 윤회의 소멸, 멸함도 그 방법과 함께 설하셨다. 이와 같이 최대 수치로 정계와 멸함과 그 둘의 원인은 넷을 설하셨다. 됐죠? 여기서 정계로 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일어남이라면 두 번째 진리가 일어남의 진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알겠죠? 여기 정계로 바꿔야 됩니다. 예, 대림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개정판 낼 때는 정계로 하겠습니다. 그 원어로 보면 빠와띠입니다. 빠와띠. 빠와띠니까 전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일어남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죠? 일어남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고승제거를 일어남으로 봐버리면 일어남의 진리는 뭐로 봐야 됩니까? 헷갈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전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윤회의 전개하면 이거는 고승제입니다. 그 밑에 줄을 보면 윤회의 멸함이 있죠? 이거는 뭡니까? 멸성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그 둘의 원인, 그 밑에 나오죠? 그죠? 윤회의 전개의 원인이 뭡니까? 괴로움을 일어나면 가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윤회의 멸함, 윤회의 소멸의 원인은 뭡니까? 당연히 도를 닦기 때문에 윤회의 소멸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윤회의 전개와 윤회의 소멸,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것의 원인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 네 가지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윤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27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왜 해필이면 네 가지냐? 왜 덜도 않고 많도 않고 네 가지로 말씀하느냐? 네 가지로 하면 완벽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자, 윤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윤회의 측면에서 본다면 뭡니까? 윤회의 전개에는 원인이 있죠? 그 윤회의 전개의 원인이 두 번째 진리인 가래입니다. 그죠? 그럼 윤회가 있다면 반드시 윤회의 소멸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윤회의 소멸의 또 원인이 있죠? 그게 네 번째 진리인 도타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윤회의 측면에서 봐도 고집멸도라 해야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 그래서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닌 오직 네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괴로움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괴로움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원인을 끊어야 하고
뇌를 씨름해야 하고 돌을 닦아야 한다. 됐죠? 이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 사성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죠? 현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철저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를 원인을 제거하고 소멸시키게 되겠죠?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닦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린네야, 예, 빠하따빠, 사치까따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위따빠. 초기 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원인을 덜미깁니까? 예, 좀, 그래서 원인을 측면에서 보면, 그죠? 요 네 가지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가지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완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직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빠져도 완벽하게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래의 측면입니다. 자, 가래의 토대와 가래와 가래의 소멸과 가래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을 알아야 뭡니까? 가래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죠? 가래의 토대. 가래의 토대 뭡니까?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러면 가래 자체, 그럼 세 번째 진리는 가래의 소멸, 네 번째 진리는 가래의 소멸을 인도하는 도 닦음의 길. 됐죠? 그죠? 요 네 가지가 있어야 진리로서 완벽해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욕망의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욕망과 욕망을 기뻐함과 욕망의 소멸과 욕망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됐죠? 그럼 고승제는 여기서는 욕망으로 본 겁니다. 그럼 욕망을 기뻐함은 뭡니까? 예, 그, 우리 갈래잖아요. 갈래는 말 그대로죠. 괴로움을, 욕망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망의 소멸과 욕망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해야 뭡니까? 욕망 입장에서 봐도 완벽하게 했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이 이야기가 다 된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측면에서, 그죠? 요 27번에서 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주제가 뭡니까? 왜 해피름은 네 가지냐? 그렇죠? 그죠? 세 가지도 아니고 다섯 가지도 아니고 왜 해피름은 네 가지를 설하셨냐? 그런 게 뭡니까? 27번에서죠? 네 가지를 해야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8번에서는 그 보기로 뭡니까? 그 보기로 윤회 입장에서 보도 네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괴로움의 입장에서 봐도 철저하게 알고 등등 해서 완벽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가래의 입장에서 봐도 네 가지가 있어야 완벽하게 되고, 욕망의 입장에서 봐도 네 가지가 있어야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여기서도 뭡니까? 오직 가르침의 순서라 했습니다. 됐죠? 일어남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왜 괴로움의 진리를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거칠기 때문에 또 모든 중생에게 공통되기 때문에 알기가 쉽다. 그렇죠? 고승제는 알기가 쉽죠? 아, 괴로움 알 수 없어요. 알기 쉽죠? 모르는 분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간단합니다. 저도 좀 즐기고. 그죠? 가슴 뭡니까? 예, 갈기 달라고 했으니까 뺨 한 대 허리 갈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 때리면 저도 마음이 아프겠죠? 저도 괴롭겠죠? 아,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남 때리려고 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한 대 맞으면 아프죠? 예, 그러니까 고승제는 알기 쉽다. 그래서 제일 먼저 쓰랬다. 에이씨,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맞죠? 그죠? 예, 고승제는 괴로움은 너무나 분명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고, 괴로움을 말씀하셨으면은, 그래서 괴로움의 진리를 첫 번째로 말씀하셨다. 자, 그것의 원인을 보여주고, 그렇죠? 괴로움이면 괴로움의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원인이 소멸하기 때문에 결과도 소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번째 소멸의 진리를, 그 다음에 이것을 얻는 방법, 즉 도 닦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도의 진리를 설하셨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자, 30분입니다. 왜 이 순서대로 설하셨냐? 부탁하고 선생님은 두 번째로, 그죠? 자, 삶의 행복한 맛에 빠져있는 중생들에게 분발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결론을 말씀하셨다. 그렇죠? 인생은 즐거운 것, 에이? 아, 막, 좀, 마음대로 즐기라, 막,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세상에 도닦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 인생은 상계는 불 붙는 직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초기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세상은 불타오르고 있다. 뭐로 불타오르냐? 탐진초로 불타오르고 있다. 됐죠? 삼계 유여 화택이랍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좀 불타오르고 있다.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분발심이 일어나겠죠? 아, 나는 막 괴로우니까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불교 믿을 근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괴롭다 하면 분발이 되죠? 아, 괴로움으로서부터 벗어나야지. 삼계가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불타는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불교를 믿을 자격이 있죠. 그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아, 불타오르고 있다. 아, 불타오르니까 타 죽어야지. 네,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분발심을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자, 중생에게 분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키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괴로움을 말씀하실 때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자, 짓지 않은 것이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납니다. 그죠? 콩을 심어야 콩이 납니다. 그죠? 팥을 심어야 팥이 납니다. 그래서 짓지 않은 것은 자기가, 그죠? 행하지 않고 짓지 않은 것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신 등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은. 그렇죠? 부처님이 괴로움 만들었어요? 절대자가 괴로움 만들었었겠어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죠? 자, 오직 원인으로부터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음으로 일어남, 즉 원인을 말씀하셨다. 에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자, 그것의 원인과 함께 괴로움이 압도되기 때문에 분발심을 내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을 찾는 중생에게 벗어남을 보여.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는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 삼계가 불타는 직과 같다 하면 뭡니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소멸, 열반을 말씀하셨고, 소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소멸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남 등의 해설에 따라서 이건 뭡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제 31번부터, 그죠? 우리 83번까지 많은 부분이 뭡니까? 우리 고집멸도, 고성계, 집성계, 멸성계, 도성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문자적으로 있잖아.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 괴로움의 해설에서 다음 같이 12가지로, 그죠? 12가지로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괴로움 하면 뭡니까? 어떤 게 괴로움입니까? 10만원에 사고, 100만원에 팔고, 요렇게 했죠, 제가, 그죠? 예, 사고, 팔고로 했는데,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더 있잖아요. 사고, 팔고를 더 잘게 나눠서 12가지 방법으로 고승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뭡니까?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세 가지죠? 욕에, 유에, 무유에. 초기 불가할 때 다 했습니다. 그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 그, 나 해서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소멸의 해설입니다. 열반은 그 다죠. 그죠? 544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소멸의 해설에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에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등등 해서, 그죠? 다 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의 해설에서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다는 도따감인가? 8정도죠. 그죠? 그래서 8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즉, 바른견해, 바른사유 해서 또 바른삼매까지 545쪽 재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8가지 법을 설하실 때 해서, 그죠? 자, 31번에서는 계략적으로 있잖아요. 계략적으로 고성계, 집성계, 멸성계, 도성계에 대한 그죠? 키워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 32번부터 뭡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